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아직도 홍삼만 드십니까? 홍삼만 드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제 마카 산삼을 드십시오. 마카 산삼. 잉카인들이 즐겨 먹었던 남미 페루의 산삼. 인체에 꼭 필요한 31가지 미네랄과 18종의 아미노산을 함유한 천연 종합 영양제. 세계적인 슈퍼푸드로 인정받아 전 세계가 열광하는 그것. 바로 마카입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의 산삼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마카 산삼. 이게 다가 아닙니다. 20년 경력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우리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까지 하나로 만든 건강 푸드. 마카 산삼. 이제 홍삼 가격으로 마카 산삼 드십시오. 와, 이거 남자도 딱이네. 딱이야. 애미야, 나한테도 딱이구나. 엄마, 나도 마카 산삼. 나도. 검색창에 마카 산삼 또는 영한 네이처를 검색하세요. 영한 네이처 마카 산삼이 답입니다. 마카 산삼을 꼭 기억하세요. 우주에서 마카와 산삼을 하나로 만든 회사는 영한 네이처가 유일합니다. 유사 검색어 회사에 주의하시고 영한 네이처를 꼭 확인하세요. 김종철의 비언프 비즈니스 언프렌들리. 화요일의 고정 코너 비언프 시간입니다. 오늘도 오마이뉴스 경제부 부장을 맡고 있는 김종철 오마이뉴스 경제부 기자와 민혁 기자죠. 제가 지난주에 이 수식어를 처음에 빼먹었다가 김재 기자 계속해서 시무룩한 표정으로 녹음실에 있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자, 민혁 기자, 김지혜 오마이뉴스 경제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글로벌 팟짱이라고 외국에서 듣고 계신 분들께 댓글을 부탁드렸었는데 댓글이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하나? 예. 하나요? 저번에 많이 올라왔죠. 저번에 많이 올랐는데 이번에는 하나만 올라왔어요. 네. 어쩔 수 없죠, 뭐. 근데 그분이 외국 분이세요. 아, 외국 분이세요? 예, 일본 분이신데 한국에 계셨다가 맞아요. 예, 지금 일본에 계시는데 일본에서 이 팟짱을 듣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대단하세요. 그립다고. 예, 한국이 그립다고 하시면서 네, 이름이 다시다라고 하셨는데 예, 제가 듣기에는 약간 좀 웃음이 나오는 그런 이름이긴 하지만 네. 정말 고맙습니다. 실명이시겠죠, 다시다? 그러시겠죠. 예, 댓글 보면은 네. 이렇게 써 있었는데 네,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 팟짱 들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네, 일본에서 듣고 계시고 여기저기에서 글로벌하게 듣고 있는 팟짱. 자, 저희가 월요일 오후 지금 사전 녹음을 하고 있는데 너무 덥네요, 녹음실이. 네. 예, 더워서 저희가 시원한 아메리카노를 마시면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더워요. 빨리 발로 뛰는 경제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 기자 준비됐나요? 네. 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혜의 발로 뛰는 경제. 외환은행을 팔아 4조 원을 넘게 챙겨 먹튀로 불렸던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기억하실 텐데요. 론스타는 지난 2012년 국제투자 분쟁 해결센터에 한국 정부의 외환은행 매각 승인 지연과 부당한 과세로 손해를 봤다며 거액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걸었는데요. 그 첫 심리가 미국에서 시작됐습니다. 소송 가액만 우리 돈으로 5조 원이 넘는 초대형 소송입니다. 쟁점은 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지연했는지 등입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는 정부와 론스타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측의 주장을 들어보는 초기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위해 외환은행 매각 당시 활동했던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그리고 김승유 전 하나금융 지주회장 등 고위 관료와 금융인도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15일부터 시작한 심리는 오는 7월까지 두 차례 열릴 예정인데요. 최종 결정은 1년 넘게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소송은 한국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를 상대로 벌이는 사실상 첫 투자자 국가 간 소송이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 큰 파장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론스타 소송 저희가 지난주에 한번 다뤄봤었는데 참이 5조 1천억 원 어마어마한 규모인데요. 이게 근데 소송 전망이 이렇게 밝지만은 않다고 그래요. 어떻습니까? 이게 뭐 들어보니까 우리 정부가 이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그 인수한 그게 잘못됐다. 이거부터 얘기를 좀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정부는 그걸 인정한 생각은 없다고 보여져요. 이게 론스타 사건이 워낙에 이제 이게 좀 오래된 사건이긴 한데요. 굉장히 네. 상징 이게 좀 복잡하죠. 근데 하여튼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측면이 있고 이게 우리나라 IMF 이후에 어떤 그는 우리 그 금융시장의 어떤 뭐 개방 그다음에 또 IMF 이후에 어떤 금융시장의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뭐 인수합병 그리고 네. 우리나라 또 뭐 자본시장 개방 이런 정책과 또 연결돼 있고 하여튼 이 론스타 사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 많은 그 파생된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뭐 먹튀는 뭐 당연히 뭐 이렇게 나온 거고요. 실제로 이번 론스타 이 펀드가 우리나라 국가를 상대로 이 5조 원 넘은 이 금액 자체도 되게 황당하지만 네. 결국은 이게 이제 이게 그 예전에 한미 FTA든 뭐 FTA 한때 항상 논란이 됐던 그 ISD 국가 간 투자 소송 이거 이거에 어떤 뭐 주권 침해 문제 이거 같이 시끄러웠잖아요. 네. 근데 결국은 하여튼 그게 다 됐습니다. 뭐 그런 논쟁에도 불구하고 이 ISD가 됐고 물론 론스타는 이번 한미 FTA를 통한 어떤 ISD를 적용한 사례는 아닙니다. 네, 네. 이건 이제 한 벨기에 투자 협정을 통해서 네. 우회적으로 저희한테 이제 이렇게 ISD 그러니까 그 소송을 건 거죠. 예.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는 과연 론스타 이 소송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 지금 그리고 이 소송 하나 건 것만으로도 지금 우리나라 이 정부가 우리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좀 수백억을 쓰고 있어요. 그런가요? 이 소송을 네. 담당하기 위해서 올해만 책정된 예산이 한 200억 넘는다고 했는데요. 소송 비용도 소송 비용만 그렇죠. 이 지금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 우리 정부를 대리하고 있는 그 미국에 있는 예, 예. 그 법률 회사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태평양인가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지금 그 소송을 맡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들어가는 비용만 지금 수백억이에요. 이 소송 네. 소송 비용만. 이거는 뭐 소송 비용만 그렇고 또 이제 이 5조 원 이 금액도 이거 만약에 저희가 패소하면 다 이 국민 세금으로 지금 그렇죠. 물어야 될 판국인데 좀 걱정입니다. 이게 뭐 황당하죠. 예, 신문들을 보니까요. 이 국제투자 분쟁 해결센터가 중재안을 내놓는다고 하는데 네. 이 내놓기 전에 론스타가 우리 이제 정부에 비공식적으로 좀 금액을 낮춰서 협상안을 내놓을 수도 있다 이런 시각도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일부에서는 뭐 시트 말로만 1조 원만 내라. 1조 원 정도 선에서 우리가 퉁치고 네, 그런 얘기가 소송 소송 뭐 끝내 줄게 뭐 접어 줄게 뭐 그런 얘기도 도는데요. 1조 원이 진짜 누구 뭐 애 이름도 아니고 네. 말이 안 되죠. 전 그리고 론스타의 이런 주장이 과연 얼마나 먹힐지 모르겠지만 이게 론스타가 이렇게 이 그 분쟁 해결센터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런 그 구조를 만든 것 자체도 네. 저희들이 한번 반성을 해봐야 됩니다. 그 한별계 투자협정 과정에서 그런 내부 그런 그 오래전에 그런 투자협정의 부실한 내용들을 분명히 이렇게 고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정부들이 손을 놓고 있었던 점도 있었고 네. 하여튼 이번 기회에 여러 가지 그런 제도적인 것도 한번 다시 한번 봐야 되는데 이미 이제 소송은 시작됐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나겠죠. 네, 결론이 네. 나고 가능하면 국민들의 세금이 헛되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이 소송에 어떻게 대처를 해서 승소로 이끄는지 한번 지켜봐야겠네요. 근데 지금 여기 이
그 해결센터 중재부가 세 명이 지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중재부 세 명 중에 한 명이 이제 그 우리가 따지면 재판관들이죠. 네. 재판관이 세 명 중에 이제 그 핵심 재판장이 있고 양쪽에 한국 정부와 론스타가 그 추천한 그 중재부 판사들이 있는데 네. 이 핵심 재판장이 그동안에 그 이분이 지금 결론을 내렸던 중재부 기준 그 결론 내린 게 쭉 있잖아요. 재판 결과 그 내용을 쭉 그 보면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약간의 그 친기업적 성향의 판결을 많이 내려왔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5조 원을 다 뭐 중재부에서 다 인정해 줄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의 재판장에 왜냐하면 1대1이면 어차피 재판장의 최종적인 어떤 그 의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분의 어떤 성향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동안의 어떤 재판 성향을 봤을 때 어떤 친기업적 성향이라고 한다고 하면 오전을 다 인정해 주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그렇게 뭐 썩 좋은 판결이 나오지 않을 거다.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 들어볼까요? 지난해 세월호 참사 와중에도 유병헌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자녀들이 사실상 소유한 회사들은 흑자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흑자가 일감 몰아주기의 결과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재벌닷컴이 청해진 해운 관계사 13곳의 경영 실적을 분석한 결과 청해진 해운의 대주주인 천해지를 비롯한 10개사는 대규모 적자를 냈습니다. 그러나 유병헌 전 회장의 자녀들이 대주주로 있거나 실질적인 지배권을 가진 3개사는 적자에서 흑자로 반전됐거나 전년에 이어 흑자를 이어갔습니다. 유 전 회장의 차남 유대균 씨가 20%의 지분을 보유한 주택건설 분양업체인 트라이곤 코리아는 지난해 이자 수입 등 영업 외 수익이 전년보다 5배 급증해 당기 순손익이 전년 22억 원 적자에서 4억 원 흑자로 반전했습니다. 특히 유 전 회장의 장남 유혁기 씨 등 세 자녀가 47%의 지분을 보유한 식품 제조 및 판매 회사인 에그앤시드는 매출이 22억 원에서 49억 원으로 배 이상 급증해 당기 순손익이 8억 원 적자에서 9억 원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이는 계열사 내부 거래 비율이 13%에서 52%로 수직 상승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세월호 참사에도 유병헌 자녀 회사들이 흑자를 냈다 이런 소식인데요. 뭐 보니까 일감 몰아주기 이런 걸로 지금 흑자가 난 것 같아요. 이 지금 유병헌 회장 자녀들이 네. 기억하기에 그 이 계열사들과 그 관련 업체들을 대부분 소유하거나 그리고 그 주주로 있는 실질적으로 지배권을 가졌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네. 그 업체들이 지금 보니까 단기 순손익이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그 자기들 그 계열사끼리 일감 몰아주기를 특히 왜 그러냐면 계열사 내부 거래 비율이 지금 13%에서 52%로 증가했기 때문에 네. 이러한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의혹이 생깁니다. 뭐 이게 세월호 참사와 연결돼 있는 뭐 유병헌 씨의 자녀들의 회사가 이렇게 흑자를 내고 있다. 이 소식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씁쓸해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엄밀히 말하면 하여튼 여기에 일하시는 분들도 어차피 뭐 회사를 또 운영을 하고 또 거기에 또 일하시는 분들도 뭐 그 회사에 소속되는 뭐 직원을 일하시고 또 거기 뭐 회사가 뭐 지금 그 세월호한 직접적으로 관계돼 있는 회사들은 일정 부분 지금 뭐 대규모 적자거나 지금 거의 네. 망한 상태잖아요. 근데 지금 그와 연결돼 있는 자녀들의 어떤 계열사 다른 회사들이 좀 이번에 다 흑자로 기록을 했다는 건데 김재 기자 얘기한 것처럼 순수하게 정말로 이 기업들이 자체적인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네. 대지는 그걸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정말로 어떤 내부 거래 비중이 높아서 말 그대로 자기 내부 거래 비중이 높다는 얘기는 사실상의 어떤 짬짬이 그 성격이 강하잖아요. 네. 결국은 자신들끼리 어떤 그런 매출을 동원해주고 이익을 돌려주고 돌려막고 돌아가고. 그걸 통해서 적자를 흑자로 반전시키고 네. 그런 식으로 기업을 다시 뭐 좀 더 장부상의 어떤 지표를 좀 더 좋게 한다고 한들 과연 그 기업의 정말 어떤 경쟁력을 제대로 키울 수 있는 그런 기술이나 아니면 뭐 어떤 제품이나 아니면 어떤 그런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는 좀 더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굳이 뭐 세월호와 연관돼 있다고 해서 모든 회사가 다 망해야 된다 뭐 그런 건 아니죠. 네. 네, 다만 물론 직접적으로 세월호와 관련돼 있는 잘못된 회사들 뭐 그런 회사들은 그에 걸맞는 어떤 책임을 지우는 게 맞지만 그 외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에 맞는 뭐 경영을 한다고 하면 뭐 네. 뭐라고 하겠습니까? 다만 아까 그 김정일 얘기한 어떤 그런 내부 거래를 통한 어떤 편법적인 어떤 그 거래를 통한 어떤 이익 증가 네. 이런 것들을 보면 좀 그거는 그렇게 결코 뭐 바람직해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뉴스 들어보죠. 올해부터 탈락한 입사 지원자들에게 채용 서류를 돌려주는 채용 절차법이 도입됐는데요. 시행 5달이 지나도록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채용 절차법에 따르면 기업은 구직자가 반환을 요구하면 14일 이내에 입사 지원 서류를 돌려줘야 합니다. 이는 각종 서류 발급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올해 1월 도입된 겁니다. 그러나 취업포털 사이트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인사 담당자의 88%는 채용 서류 반환제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구직자들은 채용 서류 반환이 필요했던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70% 이상이 그렇다고 상반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채용 서류 반환을 위한 안내를 하고는 있지만 기업의 인사 담당자조차 관련 내용을 모르는 곳도 다수로 나타났습니다. 저도 처음 듣는데요. 이게 채용 서류를 반환해 준다.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군요. 네, 지금 네. 시행이 되고 있는데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게 잘 홍보가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네. 기본적으로. 그러게요. 이게 법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여기 나온 대로 정말로 그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조차도 지금 잘 모르고 있고 또 거의 대부분 이게 제대로 실시가 되지도 않고 있고. 네. 그러면 이게 법률을 고친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알려야 되는데. 법률이라는 게 항상 이게 뭐 고치면 그 법률을 이제 따라야 되는 게 법률 항상 일반적으로 이렇게 모든 그 국민과 모든 어떤 그 당사자들이 그 해당이 되는 사안이고 네. 또 이게 처벌 조항이 없나요? 처벌 조항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처벌 조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보니까 그래도 이름이 있는 대기업들 삼성, LG, 뭐 현대중공업, 한진, 현대자동차 같은 데는 하고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하겠죠, 근데 또 뭐 경력 지원자들은 또 해당도 아니다. 없다 이렇게 뭐 되고 있어서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입사 서류라는 게 어떤 거죠? 졸업증명서, 뭐 성적증명서. 보면은 성적증명서가 제일 대표적이고 네. 졸업증명서 그리고 토익. 성적 수표인데 이 통직 토익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무료인데요. 한 장 빼고는 나머지 이제 뽑을 때는 돈이 제 기억으로는 1,000원에서 2,000원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또 뽑으려면은 돈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뭐 지금 요즘 같은 취업난에 한 군데를 재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여러 장을 뽑아놔야 되는데요. 이게 사실상 좀 부담이 되긴 하더라고요. 구직자 입장에서는. 네. 네, 이런 것들이 글쎄요. 그 기업 입장에서는 달갑지가 않은 모양이더라고요. 뭐 기업들 입장에서도 보면 이 채용 서류를 계속 갖고 있는 것도 비용이에요. 굳이 그 부담스럽지 않아요? 우리 저희들도 회사를 저희들도 우리 수습 기자 뽑고 네. 뭐 매년 이렇게 채용할 때 보면 군 구직자 이런 그 저도 면접 때 이렇게 이만큼 막 그 서류가 있잖아요. 그거 끝나오면 그거 이제 폐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 폐기하는 것도 다 비용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들 그것도 다 일이고 그러면 네. 그냥 굳이 이 아마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아마 가만히 돼서 이게 뭐 법률이 개정된 것 같은데 그러면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이걸 해당되지 않는 지원자라면 굳이 네. 이걸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죠. 그냥 돌려주면 될 것 같은데 또 돌려주는 것도 이럴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돌려주냐? 이걸 다시 뭐 그쪽 집으로 뭐 착불을 우편으로 해줘야 되나? 제가 이런 것들은 좀 구체적으로 잘 몰라서 그런데 이게 돌려주는 방법도 이게 또 만만치 않을 것 같은 생각도 드네요. 뭐 몇만 명씩밖에 지원하면. 네. 보니까 구직자가 반환을 요구하면 14일 이내에 돌려주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조항이 단서가 있군요. 네. 그러니까 구직자가 요구할 경우에. 요구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구직자가 따로 요구하지 않으면 해당 기업은 해당 기업은 알아서 자체적으로 폐기하거나 뭐 이렇게 네.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구직자들도 적극적으로 이 내용을 알아서 회사에 요구를 해야 될 것 같고. 정말 필요하면은 그렇죠. 요구해야죠. 네, 요구하고 굳이 뭐. 떨어졌는데 제 개인 정보를 그 회사 갖고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면 그렇죠. 그런 것도 기분 나쁜 일일 네네, 수도 있고요. 네네.
적극적으로 이걸 홍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구직자들은 하고. 이런 걸 적극적으로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돌려달라 그랬다가 뭐 내년에 다시 시험을 보는데 괜히 좀 그렇잖아요. 그게 아니야 그러면서 불이익 보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 그 정도 그런 불이익을 주는 회사라면 굳이 네. 그러진 않겠죠. 쿨하게 네. 안 가 이렇게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발로 뛰는 경제 잘 들어봤습니다. 김재 기자 다음 주에도 더 알찬 소식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기 싫으세요? 아 좀 더 입고 싶어요. 아 그래요? 이렇게 더운데 입고 싶단 말이에요? 가서 맑은 공기를 마시세요.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비언프 바디토크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 내 공익재단 이사장에 취임했다는 소식으로 제게 주변에서는 꽤나 떠들썩했습니다. 네네. 삼성그룹 회장으로 취임한 것도 아닌데 국내 언론들이 이번 소식을 크게 다루고 있는데요. 네네. 이번 이재용 부회장의 공익재단 이사장 취임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지 뒷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종철 기자. 네네. 네, 지난 15일이죠. 지난 금요일에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요. 네.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생명 공익재단과 삼성문화재단의 네.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됐다고 하는데 우선 이들 재단 뭐 저는 잘 들어본 적이 없는데 뭐 하는 곳입니까? 솔직히 대부분 일반 시민들이나 독자들은 잘 모르죠. 이건 네. 뭐 기업들의 뭐 재단이라는 게 뭐 다 알 필요도 없을 뿐더러. 청계재단은 알고 있어요. 아, 청계재단. 예. 우리 MB. 예, MB 이명박 전 네. 대통령께서 그분 그 재단도 좀 요즘 말이 좀 많던데요. 뭐 장학사업은 안 하고. 그러니까. 단기 투자사업.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 재단이 참 그런 말들이 많습니다. 네. 그 웬만한 이 큰 기업들도 이제 보통 이 재단 이런 공익재단이 목적이 보통 사회공헌 활동.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보통 이런 재단을 많이 세웁니다. 네. 기업들도 많이 그러고 그렇게 하고요. 아마 청계재단도 처음에 목적은 아마 그렇죠. 비슷할 거예요. 이전 대통령이 자신의 사제를 사회에 환원한다는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있었죠. 항상 그렇게만 제대로만 되면 좋겠지만 여하튼 네. 삼성 같은 경우에는 그 아무래도 지금 우리나라 최대 그룹인지라 공익재단이 한 다섯 개나 됩니다. 어유 많네요. 많습니다. 네. 보통 일반 기업들이 뭐 한 개 많아야 두 개 정도 가져도 있을까 그렇죠. 말까 하는데 삼성은 네. 다섯 개나 되는데요. 이번에 나온 그 삼성 생명공익재단하고 그다음에 문화재단 그리고 호암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그 호암재단. 네, 손병두 전 서강대 총장이 이사장으로 계신 호암재단이 있고 네. 또 복지재단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 게 이제 옛날 그 삼성 특검으로 그 이건희 회장이 그 사회 환원 차원으로 8천억인가 그때 내놓고 네. 새로 만든 그 이건희 장학재단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 이건희 장학재단 이름이 바뀌었어요. 삼성 꿈 장학재단으로. 아, 그래요? 이름이 바뀌면서 이것을 아예 운영 자체를 삼성에 손을 뗐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부가 운영하고 있어요. 이 재단은. 아, 정부가요? 네네네. 이름은 아마, 삼성인데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네. 그러니까 삼성은 돈만 대고 네. 그 이 장학재단 운영은 지금 아마 문화부에서 네. 그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삼성이 운영하고 있다는 재단은 4개 정도로 보면 되고요. 네. 이번에 이제 그 뉴스를 크게 탄 게 삼성 생명공익재단하고 삼성 문화재단 이 두 개입니다. 이 두 개가 아마 이 지금 삼성의 가장 대표적인 공익재단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고요. 네. 네. 이 들어보니까 말씀하셨듯이 회사가 크니까 재단도 많네요. 그렇죠.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 생명공익재단이나 문화재단이 대표적인 재단이라고 했는데 네. 여기 재단 규모도 클 것 같아요. 생명공익재단에서 삼성서울병원 운영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네. 예. 이 삼성에서 지금 운영한 그 삼성서울병원 저 그 강남 쪽에 있잖아요. 네. 이 1982년에 동방사회복지재단이란 이름으로 이 삼성생명공익재단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현재 이름으로 1991년에 바뀌었는데 1994년에 이제 의료사업 을 통해서 국민 보건 향상에 뭐 기여하겠다 뭐 이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네. 삼성 서울병원을 이 재단 아래 만들었습니다. 비영리 재단이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 삼성 서울병원의 이건희 회장이 지금 거기 투병 생활하고 있고 네. 아무래도 이게 그 삼성 서울병원이 국내 최고의 병원 중 한 곳이다 보니까 그 거기 이 공익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산만 해도 1조 원이 넘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삼성, 그렇죠. 이 공익재단이 삼성 서울병원을 끼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네. 하여튼 이 목적 자체는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기업의 뭐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고 뭐 어떤 여러 가지 공익 사업을 통해서 뭐 그런 그 이런 그 재단을 만들었지만 이게 이제 이 운영하는 이런 방법들은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고 네. 이 안에서 이 사진이 있습니다. 따로 이 사진이 아홉 명이 삼성 생명 공익재단에 아홉 명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이건희 회장이 2012년 5월 말에 취임을 했습니다. 이사장으로. 네. 원래 이재용 부회장도 여기 아홉 명의 이 사진에 포함돼 있다가 작년에 이름이 빠졌고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이 작년 2012년 5월 말에 이건희 회장이 이사장으로 취임한 상태에서 이제 올해 임기가 끝나는 거예요. 5월 말에. 근데 이번에 이제 이사장 자리를 이재용 부회장이 아버지 것을 이제 물려받은 거죠. 네. 뭐 이건희 회장이 가지고 있던 그 이사장 자리를 네. 이재용 부회장이 넘겨받은 건데 이번에 넘겨받은 거고요. 네. 이 문화재단이란 것도 궁금합니다. 어떤 곳인가요? 네, 문화재단은 뭐 말 그대로 이제 문화 사업을 하는 그런 곳인데요. 네. 1965년에 그 창업주 삼성그룹을 먼저 만드신 그 호암 이병철 선생 그분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이런 뭐 자기의 어떤 나눔의 철학을 좀 실천해 보겠다 하면서 네. 만든 게 이제 이 문화재단이고 그 삼성에서 여러 가지 문화 사업도 많이 하잖아요. 뭐 그 삼성 미술관 리움. 네. 리움부터 해서 뭐 호암 미술관 이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 이 삼성 문화재단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삼성 문화재단 안에서 기본적으로 뭐 그런 문화 미술 사업 뭐 이런 것들을 보통 하고 있고 네. 베니스 비엔날레의 뭐 한국관 뭐 이런 것들도 후원하고 있고 뭐 작가 해외 창작 활동 지원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삼성 문화재단에는 이건희 회장하고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2012년에 이 사진에 지금 올라가 있고 네. 이번에 이제 이건희 회장이 빠지게 되면서 이재용 부회장이 또다시 이 문화재단 이사장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 거죠. 뭐 이렇게 들어보면 이 삼성생명공익재단, 이 문화재단, 네네네 이렇게 두 재단의 이사장이 이재용 부회장으로 네. 네. 선임이 되는 거죠. 선임이 되는 건데 네. 뭐 그냥 제가 보기에는 그냥 그룹 공익재단 이사장에 선임되는 것 같은데 뭐 그렇죠. 뭐 이건희 회장 자리를 물려받기 때문에 이걸 주목받은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이제 뭐 어떤 재단 이사장 자리 뭐 이렇게 보면 네. 뭐 크게 뭐 별거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그렇죠. 재단 이사장이니까 그렇죠. 뭐 그룹 그 이사장 그렇죠. 그룹 회장 자리도 아니고 예. 그렇죠.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건희 회장이 지금 투병 생활 지금 1년 넘게 하고 있잖아요. 네. 그 이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이 이건희 회장인데 이번 달에 이제 임기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새 이사장을 선임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 아홉 명 이사진들이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건희 회장 빼고 여덟 명이 네.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을 계속 모셔야 하는지 아니면 새로운 이사장을 선임을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이재용 부회장을 이 생명공익재단 이사장으로 이제 선임을 했다는 건데 이게 이제 이걸 좀 더 해석을 하면 결국은 그 이건희 회장이 이 삼성생명공익재단도 하나의 어떤 그 경영 왜냐하면 이 삼성 서울병원이라는 1조 원 넘는 그런 자산을 갖고 있는 그런 네. 삼성 그 서울병원에 또 그런 엄청난 큰 규모의 병원을 또 경영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건희 회장의 경영 복귀를 네. 그룹 차원에서 내지는 그룹의 어떤 그런 고위층 생명공익재단이었던 이 사진도 되게 삼성 안에서는 굉장히 좀 그 고위층의 인사들이니까요. 네. 이분들 스스로가 이건희 회장이었던 그런 그 향후의 경영의 복귀 불가를 경영이 복귀하는 게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네. 것들을 사실상 인정한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 자리에 이재용 부회장이 들어가고 그렇죠. 그 말은 이건희 회장의 복귀가 어렵다. 그렇죠. 이거를 우회적으로 보여주는 거다. 그렇죠, 그렇죠. 뭐 지난번 저희가 팟짱 시간에 다뤄 봤었는데 네네.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이야기를 했었죠. 네네, 그렇죠. 근데 뭐 그때 저희가 짚어봤듯이 삼성에는 이건희 회장의 부재, 뭐 경영복귀 불가능 뭐 이런 말을 꺼내는 게 금기시 돼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때 저희들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공식적으로는 여전히 이건희 회장이 지금 1년째 투병 생활을 하고 있고.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건희 회장의 상태가 지금 뭐 예전보다 뭐 호전돼가지고 자가호흡도 하시고 휠체어도 타고 네. 있고 뭐 여러 장기 상태도 뭐 정상적으로 하고 있고
뭐 근데 네. 아직 사람들하고는 의사소통은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호흡이나 뭐 심장박동 이런 것들은 정상적으로 지금 되고 있는데 여전히 지금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다. 이게 이제 삼성의 공식적인 삼성 서울병원의 그 공식적인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옆에서 뭐 회장님 부르면 뭐 지금 눈을 깜빡이는 정도의 뭐 그 표현은 좀 하고 있지만 네. 자신의 생각 의사를 말로 표현하거나 그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소통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는 게 기본 좀 삼성병원 쪽의 그 의료진의 얘기인데 네. 이렇게 되면 사실상 경영을 복귀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옛날부터 얘기 나왔었죠. 네. 그런데 삼성그룹이나 이런 데서는 삼성그룹 내부의 어떤 그런 공식적인 어떤 분위기나 입장은 네. 아직 이건희 회장이 왜 그러니까 그 말을 담는 걸 굉장히 금기시하는 아, 지금도 네. 이번에 1년째 있는 상황에서 삼성의 그 안에 그 내부 미디어 그 있습니다. 미디어 그룹 미디어 그 판 같은 게 있는데요. 네. 쉽게 말하면 우리 같으면 이제 내부 뭐 창이죠. 직원들만 들어갈 수 있는 네네. 거기에 뭐 이건희 회장의 뭐 그 건강을 회복을 원하는 뭐 그 직원들이 엄청난 뭐 댓글과 뭐 성원이 뭐 이어지고 뭐 그게 그런 것들도 다시 막 하고 있는데. 네. 여하튼 삼성 내부의 분위기는 그렇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돌아가는 이 판을 보면 네. 결과적으로 보면 하여튼 이번에 이제 이 생명공익재단 이사장이 이재용 부회장으로 바뀌고 네. 문화재단 이사장이 이재용 부회장으로 바뀐 이런 것들이 단순하던 재단 이사장의 어떤 그런 변화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그 배경을 좀 보면 사실상 삼성그룹의 수뇌부들도 이건희 회장의 경영 복귀가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이 사실상 지금 이건희 회장이 공식적으로 이건희 회장의 직함을 네. 이어받는 거니까 이건 처음이니까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공식적으로는 얘기는 안 하고 있지만 네. 뭐 그룹 내 수뇌부들 입장이나 뭐 이사진들도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건희 회장의 복귀가 불가능하다. 이재용 부회장의 시대로 가고 있다. 그걸 인정하는 분위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보여지네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뭐 공식적으로는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이번 이런 재단 이사장 선임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 것도 그리고 네. 주변의 삼성의 주변 분들의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봐도 이미 삼성은 이제 이재용 부회장 중심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고 실제로 여러 가지 뭐 지금 이재용 부장의 뭐 행보나 네. 이재용 부장이 여러 가지 하는 경영적인 어떤 구체적으로 뭐 이재용 부장이 이번에 뭐 경영에 뭐 사인을 했다 뭐 그런 것들은 나오진 않지만 네. 대외적인 어떤 행보나 여러 가지 그 뭐 하고 그 뭐 회사를 위해서 뭐 누굴 만나거나 뭐 그런 과정들을 보면 사실상 지금 삼성을 대표하고 있고 네. 삼성의 어떤 그런 거를 뭐 그건 누구도 지금 부인하지 않고 있거든요. 하지만 공식적으로 이번에 이런 재단 이사장 선임이라는 어떤 이런 그 공식적인 어떤 그런 그 절차 자체가 네. 삼성 입장에 보면 이재용 부회장을 공식적인 삼성의 후계자로 인정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뭐 이제 재단 이사장 자리에 앉으면서 공식적으로 그런 경영권 후계 구도가 네네. 이재용 부회장에게 넘어간다. 뭐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 이번에 그 지난주에 이게 발표될 때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 네. 막 그 굉장히 이번 그 이 재단 이사장 그 선임을 되게 신경을 되게 많이 썼어요. 신경을 많이 썼다. 신경 많이 썼다는 건 뭐냐면 이제 이게 예. 이 소식이 처음 나오자마자 이게 언론사를 상대로 쭉 일일 해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제 기자들이 먼저 당에 물어본 건 당연하지만 먼저 연락을 해온 먼저 연락을 해온 경우도 있고 저희한테도 예. 먼저 아침에 이런 뉴스 연락을 해왔는데요. 저도 이제 통화를 했고. 네. 그러니까 그만큼 그 이번 그 이재용 부회장의 재단 이사장 선임 문제에 대해서 언론들이 어떻게 보도될지에 되게 삼성이 민감하게 네. 반응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그런 보도의 방향에 대해서 되게 적극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거죠. 그동안에 다른 어떤 뭐 삼성의 어떤 여러 가지 뭐 관련된 뉴스를 네. 뉴스 나올 때 뭐 그것 이상으로 굉장히 그런 반응을 보이는데 그만큼 그룹 차원에서도 이번 이재용 부회장의 이사장 선임 뉴스를 굉장히 비중 있게 보고 있다는 것이고 네. 물론 뭐 삼성 쪽에서는 이번 이 뉴스가 뭐 그룹 후계 구도의 공식화 뭐 이런 것은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있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렇습니다. 공식적으로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고요. 네. 하지만 삼성에서 제가 그 고위직까지 그 부사장
이상까지 했던 그런 여러 가지 분들과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이번에 네. 이런 상징적 이런 조치가 이런 조치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미 이건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삼성그룹을 대표하고 그런 행동을 계속하고 있고 그렇죠. 하지만 이번 이런 이사장 선임 이런 것들은 사실상 그룹 내부에서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그룹 내부에서도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차기 총수를 공식화한 것 아니냐 뭐 그렇게 해석해도 큰 무리가 네. 없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들도 뭐 생명공익재단 이사장 임기가 이번 달 말로 끝나서 네네네 뭐 이제 이건희 회장의 경영 복귀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는 상황이어서 네네 이재용 부회장이 이사장 자리에 선임된 면이 있는데 그렇죠 그렇다면 문화재단 이사장 자리는 이것도 이번 달 말로 뭐 이사장 그 임기가 끝나나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게 그래서 이제 이런 해석들이 더 받침이 되는 게 문화재단 네. 이사장 자리는 원래 임기가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 내년 8월 27일까지, 그러니까 1년 3개월 넘게 지금 예, 임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같이 바꿨단 말이죠. 이재용 부회장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공익재단 포함해 삼성을 대표하는 두 개 공익재단 이사장을 네. 뭐 삼성 생명공익재단 같은 경우에 이번 달 말로 임기가 끝나니까 뭐 바꾼다 하더라도 문화재단 네. 이사장 자리까지 이재용 부회장한테 넘긴다는 것은 그만큼 이재용 부회장에게 삼성그룹 내부 차원의 그 안에서도 네. 힘을 확실히 심어준다 실어주고 있다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런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장윤선의 팟짱. 네. 이번에 보도를 보니까 이번에 이 두 재단을 통해서 그룹의 경영권 행사를 할 때 네네. 활용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해석도 있던데요. 뭐 재단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그룹을 지배하려는 그런 게 아니냐 뭐 이런 의심이에요. 네. 어떻습니까?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물론 삼성 쪽에서는 아니라고 하지만 네. 근데 실제로 이렇게 잘 따져보면 뭐 그런 의심은 할 수 있는데 실제로 따져보면 뭐 이 재단을 통해서 그룹 경영권을 지배할 수 있을까 그런 해석이 좀 무리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네. 이제 그 지금 삼성생명 그 재단하고 문화재단하고 삼성계열사 주식을 갖고 있어요. 네. 그게 지금 삼성생명 주식을 6.9%, 삼성화재 3.1%, 그리고 나머지 몇 개 회사 주식은 한 1% 미만. 그러니까 지금 이 핵심이 지금 삼성생명 주식이거든요. 그 삼성생명은 좀 잘 아시다시피 삼성생명, 삼성전자 그 그룹을 대표하는 두 개의 회사잖아요. 네. 금융을 사실상 삼성생명이 대표하고 있고 그다음 제조, 금융, IT, 삼성전자 사실상 예. 대표하고 있는 그리고 삼성그룹 안에서도 되게 중요한 두 개의 회사인데 이건희 회장이 지금 삼성생명 지분을 21% 갖고 있습니다. 개인 최대 주주죠. 예. 그리고 지금 옛 에버랜드라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에버랜드가 지금 제일 모직으로 이름 바뀌었는데 네. 이 이건희 회장이 삼성생명 지분 21%를 갖고 있고 지금 사실상 제일모직이 삼성그룹의 그 지주회사격인데 이 제일모직의 최대 주주가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에요. 네. 이재용 부장이 한 25% 갖고 있으면서 최대 주주인데 이 제일모직이랑 이건희 회장이랑 삼성생명 지분을 합하면 40% 됩니다. 요는 뭐냐면 이건희 회장이 언젠가는 하여튼 뭐 돌아가신 다음에 뭐 하여튼 그 자기 지분을 아들들한테나 딸이나 자식들한테 넘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결국은 이재용이 됐든 뭐 이부지 됐든 뭐 그 아들 딸들이 이 제일모직과 아버지 이 삼성생명 지분을 다 가지면 40%가 넘어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삼성생명 그 재단을 통해서 지배한다는 얘기는 이 6.9%가 되게 큰 역할을 해야 되는데 40%가 이미 넘는 지분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네. 6.9% 지분이 뭐 적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뭐 경영권을 뭐 좌우하거나 지배하거나 이런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이미 40% 넘는 지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삼성의 자업자득 뭐 인과응보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왜냐하면 뭐 예전에 우리 그 박총 기자도 잘 아시겠지만 이재용 부회장이 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과거에 삼성 SDS라는 그런 그 비상장 회사 신주 인수권 무사채 네. 혈값 발행 의혹 막 시끄러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때 실질적으로 이 삼성 SDS 신주인수권부 사채 이 혈값 발행 의혹 사건 이거는 실질적으로 검찰 조사에 기소해서 이건희 회장 포함해가지고 이학수 회장 이학수 실장까지 다 유죄 판결 받았습니다. 네. 이미 작년에 국회에서도 야당의 그 박영선 의원이 이학수법 해가지고 법도 지금 국회에 내놓은 그런 법이거든요. 네. 여하튼 그 이재용 부회장은 이런 어떤 비상장 계열사를 통해서
그룹을 편법적으로 지배하려는 그런 비판을 계속 받아왔고 여기서 자유롭지가 못하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자기 인과응보예요. 이런 것들을 이런 과거에 이런 것들이 계속 쌓여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재단 이사장에 올라선 것도 엄밀히 계산을 따져보면 크게 경영권과 크게 이렇게 없을 수도 있고 하지만 네. 사회나 다른 분 시장에서는 아 그렇게 안 보는 거죠. 과거에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희 회장 이후에 어차피 어떤 이재용 부회장이 어떤 삼성그룹 총수로 올라서려면 네. 이런 것들부터 다 좀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그 예전에 그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있었던 삼성 SDS 그 문제 네. 이걸 보고 뭐 재단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또 보니까 네. 뭐 이걸 통해서 또 우회적으로 또 지배하려는 거 아니냐 뭐 또 그런 의심의 눈초리가 또 있기도 하고요. 네. 이런 것들이 쉽게 해소가 안 되겠죠 잘.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를 잘 해야 될지는 이제 삼성이나 뭐 이재용 부회장도 잘 생각하겠지만 불신이 남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이제 어차피 이제 앞으로는 이제 적법한 절차에서 합법적으로 제대로 세금 내고 네. 제대로 기업 상속 받아서 잘 운영하면 됩니다. 뭐 편법적으로 뭐 다른 돌려서 뭐 지배하려고 뭐 이런 것들 과거의 그런 것들은 이제 다 좀 청산하고 네.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아. 그래서 이번에 이건희 회장의 어떤 재산 이런 걸 다 상속 받게 되면 상속세를 또 세금을 내야 돼요. 내야죠. 그 세금이 한 5-6조 원 됩니다. 5-6조 원이요? 네. 지금 엄청 많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네. 5-6조 원이지 세금을 세금을 5-6조 원이 낸다는 거는 그게 실제적으로 지금 삼성그룹 그 매출이 그룹 전체 매출 기준이 작년 말 기준은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작년 말 기준 글쎄요 100억 죄송합니다 100조 말이 잘못 나왔습니다 네네네, 100조 정도 100조. 아 100조 그러니까 네. 일반적인 사람들은 뭐 삼성그룹 뭐 하면 매출하면 막 100조 막 200조 그것도 많은 거죠 아 그럼요 네. 그것도 많은 거죠 이게 조사한 걸 보면 삼성그룹이 작년에 17개 상장사만 따져 놓고 봤을 때 매출이 348조 원이랍니다. 348조 원. 네. 이게 이제 그나마 삼성전자 매출 작년 좀 떨어져가지고 이 정도였는데 우리나라 작년 1년 정부 예산이 그렇죠. 뭐 350-60조 그렇죠. 그렇죠. 작년에 네. 작년 우리나라 정부 예산이 357조 7천억 원이었다는데 하여튼 357조 넘는다고 하면 네. 뭐 우리나라 1년 예산과 그렇습니다. 거의 비슷하네요. 비슷합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에 그 삼성에서 삼성 종합화학하고 삼성 토탈 이 방위산업 계열사를 한화에 매각 발표하고 그랬는데 네. 지금 이제 거의 이제 매각 작업도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이런 계열사 매출까지 삼성을 만약에 잡게 되면 삼성 그룹 전체 매출은 우리나라 1년 예산을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렇죠. 어마어마한 거죠. 삼성 그룹 이 한 곳에서 그 우리나라 경제 이 쏠림 현상이 큰 거고 네. 전체 우리나라 뭐 GDP 매출 출에서 GDP에 차지하는 비중도 이 삼성그룹 하나가 차지하는 비중도 뭐 20%쯤 육박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할 정도 되니 근데 이런 큰 그룹의 총수가 된다고 하면 네. 뭐 세금 5-6조 원 정도 낸다는 거야 뭐 얼추 뭐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계나 이런 데서는 여전히 우리나라 이 상속증여세법에 의한 어떤 그런 세금이 너무 많다 좀 낮춰라 계속 그런 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재계의 입장이겠죠. 그렇죠. 우리 일반 국민들이 볼 때 뭐 법인세 문제도 그렇고 법인세도 그러니까 예전만큼 지금 안 내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기업이 이 상속증여세법은 이 기업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일반 그렇죠. 기업들도 예. 저희들도 뭐 저희 아버지한테 만약에 상속이나 증여 그 재산을 받으면 그에 걸맞게 상속 세금을 냅니다. 내야 네. 되죠. 대신 금액이 크니까 그분들은 5-6조 원씩 내는 거지. 저희들은 상속을 못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예, 이건 뭐 비교도 할 수 없는 맞습니다. 금액이고요. 네. 뭐 아무튼 거대 그룹의 총수로 올라서는 만큼 그에 걸맞는 납세우면 당연한 것 같고요. 아, 그렇죠. 당연하고요. 네. 그리고 이미 이재용 부회장은 사실상 삼성을 대표로 해서 경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네, 네. 앞으로 정말 언제쯤 네. 저희가 계속 뭐 지난 시간에도 짚어봤지만 언제쯤 공식적으로 이재용 회장이란 이름으로 불릴지 이게 좀 궁금한데요. 그렇죠. 이재용 삼성 회장 이게 네. 이제 공식화되는 게 언제쯤일까? 이건 기자들도 솔직히 궁금합니다. 네. 솔직히 뭐 이게 작년부터 이미 이재용 부회장은 뭐 사실상 삼성을 경영하고 있고 또 대외적 아까 말씀드린 대외적 활동 포함해서 그 좀 전에 말씀드린 한화그룹 이런 계열사 매각 그다음에 다른 IT 기업들 인수, 네. 뭐 그다음에 올해
삼성전자가 내놓은 갤럭시 S6 이걸 뭐 이재용 폰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할 정도로. 그러게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맞습니다. 이재용 폰이다. 네네. 여하튼 이런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사실상 삼성그룹의 전반적인 어떤 경영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이미 다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문제는 이제 이게 하여튼 그 어느 정도 이재용 부회장도 이제 그런 경영 성과를 내야죠. 내야죠. 뭐, 예, 갤럭시 S6가 지금 초기에 굉장히 뭐 해외 큰 어떤 뭐 반응이 좋고 막 많이 팔릴 것처럼 지금 막 나왔지만 지금 막상 뚜껑을 열어 보니까 의외로 지금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팔리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여하튼 언제 이재용 삼성 회장이라는 이런 직함이 붙을지는 솔직히 저희도 뭐 제가 뭐 장담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네. 다만 이번에 재단 이사장까지 선임이 됐고 일부에서는 지금 올 연말 인사해서 회장직을 공식적으로 뭐 승계하는 게 아닐까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게 회장이라는 게 딱히 뭐 있는 게 아닙니다. 법적. 그래요? 네, 이름으로 딱 회장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붙이는 거거든요. 법적으로. 네. 그럼 어떻게 하면 회장이라는 이름을 삼성전자 회장이라고 이제 그냥 붙이는 것뿐이지 어떤 법적으로 이게 삼성전자 회장이라고 딱 저희가 뭐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건 아니고요. 그냥 네. 삼성전자 회장이라는 어떤 그 국내 그냥 그 직함을 이렇게 지우는 건데요. 엄밀히 말하면 정말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의 그룹의 어떤 공식 회장으로 인정받는 자리가 어떤 법적으로 되려면 네. 지금 삼성전자 사내 이사가 있습니다. 아직 삼성전자 사내 인사가 아직 아니에요. 이재용 부회장은. 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여러 가지 지금 뭐 경영을 하고 있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네. 법적으로는 지금 삼성전자 여러 가지 그런 법적인 어떤 그 효력을 갖고 있는 그 이사로서의 행위를 법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로 이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의 공식적인 어떤 회장이 되는 순간은 저번에 김상조 그 경제경영대센터 소장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삼성전자 사내 이사로 공식적으로 선임이 되는 아마 네. 내년 3월 주총 때 그런 이제 주총 때 선임이 되는 거니까요. 그때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사실상 이제 삼성그룹의 경영권은 이재용으로 넘어갔다고 최종적으로 인정하는 네.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뭐 삼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뭐 그만큼 삼성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이고 세계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데 그만큼 삼성이 이렇게 대표 기업이 된 데에는 우리 국민들의 노력이 있었고 정부의 그거.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거기 다 있었죠. 예, 그래서 삼성이 이재용 이 부회장 체제로 네. 간다면 어떻게 보면은 다시 한번 더 젊은 총수가 되는 건데 이재용 회장이 앞에 나와서 삼성을 이끄는 건데 그만큼 더 이 총수가 바뀌는 만큼 사회적인 책임 네. 그리고 국민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기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앞으로 과제겠죠. 아 그렇습니다. 네. 그게 되게 제일 중요하고요. 지금 여러 가지 삼성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지금 이 아까 뭐 삼성 그룹의 규모 그다음에 뭐 한국 경제에 차지하는 뭐 위상 매출, 뭐 여러 가지 그런 걸 예. 따지고 봤을 때 그 누구도 삼성의 어떤 그 뭐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것도 다 알고 있죠. 잘 알고 있죠. 그거는 네. 뭐 굳이 많은 그 기업인뿐만 아니라 뭐 우리 국민들이나 뭐 정부나 근데 이렇게 이제 이 삼성의 이 큰 역할, 이 삼성 안에서도 그걸 잘 인지하고 있는데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삼성을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이재용 아까 우리 박정우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선 중요한 것은 이재용 이 부회장이 이 정말 이 거대 삼성 그룹을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경영 능력을 갖고 있느냐. 네. 이것은 우리 국내 국민들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이제 삼성은 사실상 글로벌 기업이다 보니까 그렇죠. 해외 주주도 지금 사실상 삼성전자의 그 주요 최대 주주들은 거의 해외 외국인들이에요. 외국인들이 주식을 엄청나게 갖고 있는데 네. 하여튼 외국인들 해외에서 바라본 삼성에서도 이재용의 어떤 경영 능력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 판단하고 있고 또 이런 거대 그룹을 과연 이재용이라는 이 부회장 이재용 부회장이 젊은 이재용 부회장이 과연 이끌어 갈 수 있느냐 그런 경영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 게 우선 기본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 한국 사회 이 한국 사회에서 찾아오는 삼성 입장을 봤을 때 얼마만큼 이 사회와 소통을 잘 할 것이냐. 그렇죠. 그게 네. 중요하죠. 맞습니다. 이 특히 이제 그 지금 계속 여전히 아직 안 풀어지지 않고 있는 그 삼성전자 반도체 백혈병 문제 네. 지금 여전히 뭐 대화가 진행 중에 있지만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과거에 어떤 그런 그 노조 사찰 논란에서 이어진 어떤 무노조 경영 이런 것까지 여러 가지 풀어야 될 문제들이 있고 네. 이재용 부회장이 정말로 삼성 총수로서 국민들로부터 어떤 기대와 지지를
그리고 정말로 그걸 받고 싶다고 하면 네. 스스로 좀 더 열린 자세로 좀 더 과거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네.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건희의 삼성과 이재용의 삼성은 달라야겠죠. 아 그렇죠. 네. 저희가 팟장에서도 우리 비영프에서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렇게 오늘 김재희 기자의 발로 뛰는 경제 네. 그리고 김종철 기자와 함께 바디토크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재단 이사장 선임 그 이사장 선임이 가지고 있는 의미 또 이재용 부회장의 앞에 놓인 과제들 네.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운데 네. 박정우 기자도 되게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이 에어컨을 빨리 달아야 될 텐데 여름이 너무 빨리 왔어. 예, 덥네요. 네, 아, 예, 더운 월요일 오후 녹음 진행을 봤는데요. 네, 아, 김종철 기자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시민 기자 최병석입니다. 저는 최근 대한민국 쓰레기 시멘트의 비밀이란 책을 출간했는데요. 오마이뉴스 10만인 리포트에 연재한 기사를 다듬어 책을 펴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발암물질 가득한 쓰레기 시멘트로 만들어졌다는 내용이지요. 요즘 급증하는 아토피, 피부염 등이 쓰레기 시멘트와 전혀 무관할까요? 여러분이 이 책을 한번 읽으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건강이 쓰레기 취급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이 책에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오마이뉴스가 없었으면 세상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시멘트 재벌 입김에 휘둘리지 않고 이런 글을 받아줄 수 있는 우리나라 언론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권력과 자본에 맞서 당당한 오마이뉴스를 만드는 10만인 클럽에 자발적 구독료를 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런 기사와 책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분은 동참해 주십시오. 저도 10만인 클럽 회원입니다. 고맙습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